와부읍사무소 와부읍사무소 달인을 어떻게 담당하시고 스테이플러 달인을 못 이기시면 다음 달인은 넘어갑니다. 그래요. 오케이. 오케이.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. 아, 인정할게요 진짜. 우리 애들 거의 이제 되겠어. 이걸 약간 오늘 없어 나 이게. 아 이게 막 꺾여 있는 게 있어. 바로 가시죠. 바로. 바로 가세요. 13장씩 세부. 아. 13장씩 세부. 아. 됐어. 아 제거 쓰는 게 어디서? 아 제거 쓰는 게 어디서? 아 제거 쓰는 게 어디서? 아 제거 쓰는 거야? 아 제거 쓰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? 선생님, 아니 뭘? 아 제거 쓰시죠? 이거 어디 있어요? 방송 나가. 이거 뺐어요. 알을 다른 거를. 아 그래서 안 돼갖고 내 거 하시는 거잖아요. 에이 이거 뭐 좀 그럴 수 있지. 이 정도는 이 정도 귀엽죠? 오케이. 아 이 정도 귀엽죠? 진짜. 잠깐만 가만 볼게요. 야, 가물수록 올라가네. 에 꽝이네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면이 너무 많아. 어? 어? 아, 아. 선생님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나 이거 한 번만 잡아볼게요. 남양주시 상악관에? 이거 빨간 보라색인가? 어떤 내용이냐 빨간 보라색?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야. 네? 어 잘랐네. 머리를 잘랐구나. 카트했어? 어느 미용실인지 안 나왔지? 안 나왔어. 아, 형, 그게 뭐야? 그림만 보면 돼, 그림. 그림만 보면 돼. 창문이 두근거리네. 할아버지가 누구야? 아, 이거. 아, 이거. 빨간 머리. 지은이, 루시, 몽고. 아, 지은이만 좀 보자. 안 돼. 루시, 몽고, 뭐야? 몽이야, 뭐야? 아 루시몬데 루시몽 루시몽 이거 보자고 와 이거 이거 진짜 찍어야 되겠다. 자 두 분이 빨간 머리에 네.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. 열심히 잘 네 아주 책을 꼭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까 이게? 자 두 분에게 같은 문제를 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네 먼저 정답을 외치시면 두 분에게 기회가 알겠습니다. 네. 빨간 머리 애네 단짝 친구의 이름은 단짝 친구의 이름은? 너 눈도 잘하는 거 아니야? 그림 문제 안 하시고요? 아니 우리 그림을 봤어. 그림만 열심히 봤는데. 아니, 그림을 봤는데 무슨. 아니 그림을 봤는데. 빨간 머리에 단짝 친구 이름은? 아니 그림을 봤는데. 봤다니까 지금. 꽃이 나와야 돼 꽃이. 꽃 네 개. 20개 꽃도 있어요, 20개짜리도. 아니,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아, 그림만 봤다. 빨간 머리 애네 등장이면 6명밖에 안 됩니다. 아, 나 참. 아니, 공주파티는 뭐 많이 나와서 그렇게 했어요? 공주파티 어린 남자는 몇 명인데? 어린 남자는 둘이야, 둘. 정답. 나타샤. 아이, 나타샤. 나타샤가 뭐야? 아 저게 어느 나라 소리지? 러시아 거 아닌가? 이 문제 더 이상 기억. 흥부가 치료해준 제비가 예 이거 정말 쉬워요. 흥부가 치료해준 제비가 가져온 박씨를 흥부 부부는 양지바른 땡땡땡에 심었다. 정답.
지붕. 땡땡땡입니다. 정답.